1월 달에도 미리 얘기를 했더라고요. CFO가 그래도 나름 Available for Sale이라 그래서 시가평가를 하고 있는 팔아도 되는 채권이 있고요. 근데 이제 이걸 빼려면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뺄 거 아니에요. 팔아야 될 때 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1월 달에 안 빼겠다라고 언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때도 벌써 1월 달에도 문제가 있었구나. 여기서 1월 달에 18억 불을 손실을 본 거예요. 210억 불 어치를 그냥 채권을 판 거죠. 8% 정도에 되는 손실을 봤는데 그 손실을 본 것 때문에 이제 증자를 할게 우리 이제 한 2조 9,700억 정도 되는데 신주를 이제 발행하겠다. 신주 발행한다는 뜻이 유상증자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8억 불 깨진 거 증자에서 메꾸겠다. 네. 갑자기 친구였던 VC들이 돈을 막 빼기 시작을 한 거죠. 피터 틸, 파운더스 펀드, 뭐 코트 매니지먼트, 유니온 스퀘어 벤처스 이런데 저명한 벤처 캐피탈에서 혹시 문제 되겠지 모르니까 우리 돈 빼자고 컸겠죠. 들어있는 돈의 단위가 몇 천만 불씩 뺐을 거죠. 이제 증자를 했더니 돈을 빼는 애가 생기고 그랬더니 뱅크런이 생겨버리고 그랬더니 그냥 하루 만에 자금 조달하려고 돌아다녀 보니까 아무도 증자에 참여 안 한다고 하니까 바로 금요일날 FDIC가 그냥 들어와서 너 그냥 법정 관리 끝. 테이바랩의 강승희 대표, 케빈강 대표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원래 이제 이 시간에 저희가 그 서학개미 분들 뭐 샀는지, 그다음에 네. 지단주 어떻게 됐는지 이런 거 있었는데 그거 그냥 내일 하시고 네. 오늘은 그냥 저희가 발음도 안 됩니다. 이거 SV하고 B가 한꺼번에 나온 거 발음이 너무 그래서 그냥 실리콘밸리뱅크 네. 이게 제일 깔끔한 것 같습니다. 실리콘뱅크로 할까요? 아니,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되죠? 실리콘밸리뱅크. 실리콘밸리뱅크. 네. 도대체 지금 어디쯤 가 있는 겁니까? 웃을 일이 아니에요. 근데 좀. 네. 네, 일단 저도 그래서 찾아봤어요. 네. 지금 보여드리는 저 자료는 실리콘밸리뱅크의 홈페이지예요. 홈페이지 앞면에 있는 것들 제가 스크린캡 채운 건데 생각보다는 굉장히 잘 관리가 되고 있고 그다음 비즈니스도 생각보다 넓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은행업만 한다라기보다는 거의 VC도 하고 투자도 하고 그다음에 그 VC들의 CEO들 자금 관리도 하고 자산 관리도 하고 그것도 이제 글로벌로도 퍼져 있고 그 영국 법인도 있고 뭐 중국 법인도 있고 이제 글로벌이 다 있는 거죠. 그렇겠죠. 예, 그런 식으로 해서 관리도 되게 잘 되고 있었고 그리고 이게 1, 2년 했던 뭐 5년, 10년 했던 이런 은행이 아닌 거예요. 몇 년 내내 했어요? 40년 된 은행이고요. 그래서 뒷장 보면은 35년 동안에 이제 파운더들을 계속적으로 서포트를 했고 그리고 40년 동안의 자산이 275조 원, 그래서 2,090억 불 정도의 규모로 해서 16번째의 규모의 은행으로 지금 발돋움 돼 있고 미국에서 예. 네. 그리고 지금 벤처 캐피탈 여기서 이제 받은 이제 벤처들 이 은행에서 받은 자금들 뭐 이런 것들 다 해가지고 보면은 지금 거의 44%의 기업이 자기네랑 거래하고 있다. 그 미국에 있는 모든 벤처들 뭐 스파티파이서부터 뭐 이름 웬만큼 아는 벤처들은 거의 실리콘밸리 쪽 벤처뿐만이 아니라 자기네랑 다 거래를 하고 있고 그분들의 그 회사들의 스타트업들의 CEO들이나 파운더들이 우리의 고객이다. 네. 그러니까 이 뉴스가 딱 나오자마자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거 이제 줍줍하겠다는 큰 은행들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그렇죠. 들면. 네. 그래서 그런 은행들이 금방 사가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 나올 정도로 되게 그 탄탄한 우리나라 국민연금도 가지고 있어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뉴스에 나던데요. 네, 뉴스에 막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300억. 그리고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 상으로는 그러니까 재무제표 상으로는 굉장히 좋았던 은행이고 1월 달만 해도 되게 뭐 괜찮다라고 자기가 얘기를 하고 CFO가 나와서 얘기도 하고 막 이랬던 은행이기 때문에 이런 은행이 갑자기 한순간에 이렇게 뱅크런 나서 이렇게 되는 것들은 되게 좀 새롭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횡령이나 뭐 이런 게 있는 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아직까지 결국은 그냥 이게 가장 최종적으로 답으로만 보면은 그냥 예금이 막 들어왔는데 저의 저금리 때 벤처들이 돈을 막 받았을 거 아니에요. 펀딩을.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당연히 주거래 은행한테 넣었을 거 아니에요. 자기 어려울 때 도와줬던 은행이니까 당연히 릴레이션십이 좋았을 거고. 그러니까 이제 SBB에다 다 넣고 그걸 갖다가 저금리 채권을 산 거죠. 장기 원래는 단기를 맞춰서 샀었어야 되는데 장기를 산 거고 장기 수익률이 안 좋고 장기 수익률 수익률이 낮았었을 거 아니에요. 1년 전만 해도. 그러니까 이제 그랬던 게 갑자기 금리가 지금 폭등을 오르면서. 하니까 채권 가격은 떨어져 버린 거죠. 많이. 혹시 자산 쪽에 지금 얘기하신 그런
채권 갖고 있던 거하고 론하고 혹시 비율 같은 여기 게 있으십니까? 지금 이제 과도한 채권 보유라는 게 지금 예, 나오는데 예. 이 부분에 아, 여기 있네요. 앞부분에서 예. 한번 보시죠. 뭐 전체적으로 예, 예. 스토리를 보면은 예, 예. 제일 처음에 미리 1월 달에도 미리 얘기를 했더라고요. CFO가 그래도 나름. 네. 네. 근데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 available for sale이라 그래서 이제 회계 계정상에서 팔아도 되는 시가 평가를 하고 있는 팔아도 되는 채권이 있고요. 이제 네. 이게 조금 어려운 얘기일 수는 있는데 회계니까 어쨌든 종류가 세 가지가 있어요. 그냥 막 샀다 팔았다는 트레이딩하는 에셋이 있고요. 은행에. 그다음에 AFS라고 그냥 저희가 부르는 채권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시가 평가를 하는 채권이에요. 그래서 얘는 그러니까 결국 트레이딩이나 거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하나는 이제 만기 보유라는 걸로 집어넣어서 얘는 시가 평가를 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그건 이제 자본 조정이란 걸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보통 여기서 이제 채권 매니저들이 주식 매니저보다 좋은 게 뭐냐면 주식 매니저는 시가 평가를 항상 다 하고 있어요. 근데 채권 매니저들은 시가 평가를 안 해요. 지금도 예를 들면은 장기치 샀으면 막 한 20%씩 깨졌을 거거든요. 근데 시가 평가를 안 해요. 네. 안 하고 그거는 1년에 한번 자본 조정할 때 조정해서 쓱 묻어서 들어가요. 그러니까 시가평가를 안 하니까 트레이더들이 그건 되게 좀 이제 좀 어떻게 보면 넣다 뺐다 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래서 available for sale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투자 계정에 넣어놨던 시가평가 안 했던 거를 끄내내서 뭔가를 할 때 available for sale로 바꿔요. 네. 왜냐하면 시가평가 안 하던 거니까 너 이익 났을 때는 이거 빼서 이익 내고 손실 났을 때는 내비두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못하게 하려고 이걸 일로 끄내오는 것을 하려면 승인받는 프로세스가 되게 길어요. 네. 근데 이분이 이게 이제 근데 이제 이걸 빼려면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팔아야 될 때 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1월 달에 안 빼겠다 라고 언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때도 벌써 1월 달에도 문제가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언급을 한 자체가 이슈가 있었던 거예요. 혹시 네. 너네들 유동성 위기 있어가지고 그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질문이 나왔었던 것 같고 그랬더니 이제 CFO가 우리 아직 그거 available for sale로 변경할 생각이 없다. 만기 보유로 가지고 있겠다라는 뜻인 않을 거야. 않을 거야. 네. 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고 근데 여기서 1월 달에 18억 불을 손실을 본 거예요. 210억 불 어치를 그냥 채권을 판 거죠. 그래서 약 8.5%, 8% 정도에 되는 손실을 봤는데 그 손실을 본 것 때문에 이제 증자를 할게 우리 그리고 이제 코멘트를 날린 게 수요일인 거예요. 네. 그래서 22억 5천만, 22.5억 불, 그래서 22.5억 불을 5천만 불을 이제 한 2조 9천 7백억 정도 되는데 신주를 이제 발행하겠다. 신주 발행한다는 뜻이 유상증자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18억 불 깨진 거 그냥 증자해서 메꾸겠다 네. 이랬는데 갑자기 친구였던 VC들이 돈을 막 빼기 시작을 한 거죠. 저기에 이름 써있는 저도 이제 이름 잘 모르는데 뭐 피터 틸 파운더스 펀드 뭐 코트 매니지먼트 유니언 스퀘어 벤처스 이런데 저명한 벤처 캐피탈에서 얘네 시가평가 돼가지고 로스 너무 많이 나서 얘네 혹시 문제 되겠지 모르니까 우리 돈 빼자 그리고 돈을 빼기 시작한 거죠. 네. 그러니까 VC니까 단위가 컸겠죠. 들어있는 돈의 단위가. 그러니까 리테일이었으면 뭐 10만 불, 20만 불, 50만 불 이렇게 돈이 들어 있었겠지만 이런 데들은 엄청 크니까 한 번에 막 100만 불, 1000만 불, 1억 불까지는 아니겠지만 몇 천만 불씩 뺐을 거죠. 이게 그러면 대표님 1번 상황이 1월이고요. 2번, 3번이 최근 일인 아니, 1번에서 네. 코멘트한 거는 1월인데 1월이고? 이것도 판매한 것도 최근인 거죠. 아. 그러니까 돈을 이제 주려고 판 거죠. 이 뱅크런들이 자꾸 생기니까. 네. 그래서 손실이 난 거고 그렇게 손실이 나니까 이제 우리 증자에서 그 매끄럽게 손실 난 거 그리고 공공연하게 이렇게 될 거라고 몰랐던 것 같아요. 그렇게 증자를 한다 그러면 자기네들을 믿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증자가 될 거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랬는데 이제 증자를 했더니 돈을 빼는 애가 생기고 그랬더니 뱅크런이 생겨버리고 그랬더니 그냥 하루 만에 자금 조달하려고 돌아다녀 보니까 아무도 돈 증자에 참여 안 한다고 하니까 그냥 이제 배를 짤 분위기가 된 거고 그랬더니 그냥 바로 금요일 날 FDIC가 그냥 들어와서 너 그냥 법정 관리 끝. 그리고서 그냥 신속하게 정리 다 끝나고서 와, 정말 빠른 시간 네, 어떤 뉴스에서 36시간 어떤 뉴스에서는 48시간 네. 네,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조금 아까 이제 김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지고 있는 채권들이 뭐냐를 봤더니 진짜로 이제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그 100억 그러니까 1080억 불 정도가 트레저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장기채인 거예요. 이쪽에 있는 거가. 그러니까 이게 막투막으로 하면은 한 20, 30% 깨졌다는 얘기죠. 결국은. 네. 그럼 약간 좀 정리 좀 해보면 이 회사가 총 자산이 뭐 달러로 할게요. 네. 220 빌리언이죠. 2090억 불. 그러니까 대강 네. 220이고 네. 그다음에 이 회사의 시가총액이
그 폭락하기 전에 20이었고 21년 네. 그리고 첫날 60%가 빠져갖고 A빌리언까지 떨어졌고 지금은 이제 파산 신청이 됐고 그리고 2빌리언을 유상증자를 하겠다는 계획을 나온 걸로 볼 때 이 사람들이 제대로 됐으면 2빌리언 정도만 캐시가 들어왔으면 자기들은 괜찮았을 거라고 생각한 거고 네 맞아요. 그런데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된다기보다는 조금 저는 별거 아닌 게 제가 옛날에 험한 걸 너무 많이 당했을지 모르겠는데 옛날 숫자들이 좀 기억이 나는데 그거 다시 한번 보이시겠어요? 그 표? 동그라미? 네 이거 채권 보유. 보여서. 예, 네. 저기 보면은 오른쪽이 108이잖아요. 네. 저게 지금 US 트레저리인데 저게 30%가 빠졌다고 하더라도 네. 터진 돈이 30 빌리언이잖아요. 네. 엄청난 돈 같지만 시스템상에서 그 정도는 별것도 아닌데 그렇죠. 저 돈은 있잖아요. 지금 최소한 뭐 80 빌리언은.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저는 네. 이제 이렇게 되면은 저 그냥 레포로 페드가 가지고 있고 그냥 돈 빌려주면 돼요. 아, 그냥 다 팔아도 되고. 아 팔면 근데 30% 팔면은 실제로 자본이 다 까이서서 없어지잖아요. 아 그래. 아, 자본 그렇죠. 잠식 0으로 넘어가니까 진짜 채권 가격이 그러니까 주식 밸류가 빵이 돼버리는 아, 그렇죠. 거죠. 빵이 되겠지만 네. 아 그거야 지네들 사정이고 그냥 네. 캐시플로우만 생각한다면 저거 네. 다 털어가지고 갚으면은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저는 처음에 저 74 빌리언이라고 돼 있는 저 넷론 저기서 무슨 커다란 문제가 생겼다고 하면 그건 문제죠. 대출 네. 중개 안 되고 그래서 처음에 나온 얘기는 뭐였냐면 암호화폐 같은 거를 저 론을 갖고 있는 그 기업들이 망했다. 암호화폐 같은 걸 많이 갖고 있어갖고 상당히 내려왔을 것이다. 그런 조금 분석이 있었는데 물론 그게 없는 건 아니지만 저 정도 그리고 지금 언뜻 보기에 레버리지도 없어 보이잖아요. 네. 무슨 뭐 10배짜리 뭐 그러니까 오히려 얘네들이 좀 바보같이 했다 이렇게 네. 얘기하는 데들도 많아요. 아니 수업도 없고 아무것도 없대요. 아니, 채권만 다 들고 있대요. 그러니까 그것도 은행이면은 108 빌리언이 있는데 저거 미국에서 다 리포 되거든요. 그렇죠. 리포하면은 네. 거의 다 캐시인데 이건 US 트레저리 항상 캐시로 보는 건데 한마디로 막투막으로 로스난 부분들을 이제 크게 보고 그래서 은행 자본잠식 당한 거 아니야라고 얘기를 하면서 뱅크런이 일어나 버리니까 그냥 무너진 거다라는 게 굉장히 단순하게 요약을 하면 결론인 거 예, 그러니까 같아요. 결국은 이 회사의 시가총액이 20빌리언이었으니까 원래 200억 불. 네, 근데 그랬는데 지금 30억 불 깨지면 손해 난 게 30억 불이니까 회사 진짜 미안한데요. 회사가 디폴트 난 건 오케이. 뭐 잘못하면 디폴트 날 수 있는 거죠. 네. 은행이고 뭐고 간에. 네. 디폴트 났지만 전체적인 캐시플로우로 볼 때 예금한 사람이 못 받아갈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인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네. 그리고 보니까 미국은 우리나라 5천만 원 해 주잖아요. 은행에다 예금하면 얘들은 25만 불을 해주는데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95% 이상이 이거에 넘는데요. 네. 그러니까 뒤에도 보시면 내용 20대 네. 예, 예금의 95% 이상이 3억이 넘는다고 하니까 그야말로 기업들이고 네. 기업들도 기업들이 예를 들어서 다 못 받고 한 10% 20%를 못 받는 상황이면 이게 무슨 뭐 시스템 리스크 쪽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예전에 리만 막았 뒤에 이제 쭉 가면서 네.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게 저도 완전 이게 전이가 되려면 나머지 기업들과 나머지 은행까지 세틀먼트가 다 망가져야 되는데 예, 다 망가져야죠. 망가지는 거를 막으려고 그냥 FDIC가 그냥 들어와서 그냥 월요일부터 결제를 해버리면은 결제가 막 중간에 멈추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래서 빨리 한 거 같아요. FDIC는 지금 디파짓 받아가는 사람한테 무조건 돈 주겠다는 25만 거죠? 25만 불 다 줄 거고 나머지 애들한테도 너네들이 가져온 거 주면은 서티피킷으로 다 주겠다요. 뒤에 이제 내용이 잠깐 아, 그래요? 나오는데 아, 네. 그거 좀 얘기 좀 해주시죠. 네. 일단 그리고 한번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2년짜리 금리가 계속 올랐어요. 일주일 동안. 네. 최근 이제 1월 달부터 계속 쭉 해서 올랐고 그저께 그러니까 이 사건이 터지기 전날 5.08 찍은 날이에요. 네. 해가 꼭 그렇더니까 5.08 여기 찍고 계속 얘기했잖아요. 맞아요. 4.05가 5.08 됐다고. 네, 5.08 2년 만기짜리가 네. 5.08 찍고 그 다음 날 이게 파란 게 주가예요. 참 세상에 진짜 몰라. 네, 그래서 이렇게 올라갔고 SBB는 쭉 주가 내리고 있었지만 뭐 주식 금리 올라가서 내린다고 그러고 하는 걸로 쪼 슬슬슬 내리고 있었던 거고. 아, 저게 SVB의 주가예요? 주가예요. 아. 녹색. 예, 60% 네. 떨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네. 거의 빵 된 거죠. 거의 이제 뭐 100불 때 있는 거죠. 네.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금리 인상된 부분이 굉장히 금리가 이제 올라간 부분들이 상승한 부분이 여기에 영향을 미쳤다.
라는 거는 이제 확실한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뭐 산타클라라 예금보험 국립은행이라는 거 설립해가지고 지금 이제 다 해서 주겠다는 거고, 지금 말씀드렸듯이 서티피킷을 다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 서티피킷이 원금이 될지 원금이 안 될지 모른다. 우리가 그 청산하면서 서티피킷이 뭐예요? 얘네가 그냥 미가입 금액 증명서를 준대. 아, 그러니까 예금자 보호 이상이 이상되는 것들 부분에 대해서. 아, 너 그러니까 네. 이 뜻이 내가 예금자 받는 건 받고 여기다가 그러니까 이게 망해가지고 개판돼서 나중에 뭐가 없을지도 모르고 보통 파산을 하게 되면 아, 나 얼마 예금 있어요. 그쵸. 그걸 들고 가가지고 법원에다 제출하면 그쵸, 받는 그쵸. 거거든요. 예. 엄청 오래 걸려요. 저 잘 알아요. 근데 그거 아는데 이 사람들이 그런 절차를 안 해주기 위해서 야, 너 얼마 예금 있는 거 내가 알았어. 이렇게 딱 준다는 거죠. 증명서를 자 이제 뭐 예금 증서를 갖다 가져오겠죠. 서류를. 그러면 이제 너 이거 있는 거 알았어. 너 가져가. 가져가. 그래서 쭉 나눠 주겠다는 거죠. 100불이라고 써 있다고 해서 100불을 내가 다 준다는 뜻은 아니지만 네가 100불이 예금이 있었다는 건 내가 알았어. 네, 네, 네. 근데 그것만 해도 되게 좋은 거죠. 좋은 거죠. 사실은 네, 난리 났을 때는 그게 어디예요. 네. 그리고 이게 되는 게 제가 보니까 이게 기업 고객이기 때문에 고객 수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겠죠. 그렇게 줄 서서 돈을 뽑지도 않았고 다 얘기가 그렇죠. 이게 보통은 이제 뱅크런 엄마가 아줌마 아저씨들 쫙 와가지고 줄을 쫙 서야 되잖아요. 돈 뺀다고 네네. 현금 뺀다고 네. 그게 아니라 그냥 조용했었다 그러더라고요. 지금 그런 사진도 없죠. 없어요. 네. 네, 보통 그러니까 막 줄 서고 그러는 그러니까 몇 천만 불씩 뺀 거죠. 그러니까 그냥 한두 몇 한 뭐 열 개 스무 개가 빼가도 그냥 저렇게 돼버리는. 그래서 고객이 분산화돼 있지 않았다는 것도 리스크로 많이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고객이 리테일도 많이 이제 제일 이제 심한 거는 이제 금리가 올랐다. 인플레이션이 심해졌고 금리가 올라서 가지고 있었던 장기채가 막투막으로 그러니까 시가평가로 손실을 많이 봤다. 이게 이제 핵심이긴 핵심인데 그거의 원천으로 가면은 이게 스타트업 한 군데 한 업종인 거잖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그 한 그렇죠. 업종에다가 집중해서 예금도 받았고 대출도 거기만 나가고. 그럼 어쩌면 이 74빌리언이라는 이 론에 론을 해준 기업들이 예금을 한 경우도 많을 수 있죠. 예. 그리고 이제 캐피탈 콜이라 그래서 이제 예. 이제 VC들한테 돈을 받기로 한 스타트업이 돈을 바로 받는 게 아니라 VC가 돈을 가지고 있고 네. 돈이 필요해요. 그러면 돈을 주는 게 캐피탈 콜이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되니까 VC 돈들이 여기에 많이 들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저의 그냥 뇌피셜로는 VC 돈들이 많이 들어 있는데 이게 자기 돈이 아니잖아요. 펀드니까. 그러니까 그냥 돈을 일단 빼자 그러고서. 빼다 보니까 금액이 하나씩 되게 컸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이슈들이 발생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어쨌든 저금리 시대에 되면서 얘네들이 은행업을 하고 있는 애들이 그러니까 은행업을 40년을 했는데 보통 은행에서는 이제 ALM이라 그래서 Asset Liability, 그러니까 자산하고 부채가 매치시키는데 예금이 들어왔으면 채권 살 때 왜 얘가 장기채를 많이 샀을까라는 물음표가 들어요. 뭐 3개월짜리 샀거나 그런데 장기채, 단기채가 보통 이제 그 손익 구조에는 영향을 미치지만 유동성 면에서는 미국의 장기채는 거의 장기채도 캐시거든요. 그렇죠. 레포를 받을 수 있으니까. 예, 그냥 캐시예요. 그냥 네. 장기채는 국채는 다 캐시예요. 캐시니까 그냥 얘가 이자율 높은 거 살 거죠. 이자율이 내려갈 것 같아 내 생각에는. 그리고 판단했을 뿐이지. 유동성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 거죠.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전염이 될 거냐 안 될 거냐도 지금 저희의 물음표니까 그렇죠. 전염될 거냐 아니냐 이게 50bp 인상하는데 영향을 줄 거냐 아니냐 이 두 가지가 지금 현재 그냥 솔직히 저희가 망하거나 말거나 그냥 이제 투자자 입장으로만 딱만 보면 그 두 가지가 제일 물음표인 진짜 그 얘기까지는 질문이잖아요. 지금 조금 천천히 하려고 했는데 가장 중요하죠 사실. 예, 중요한데 네. 사실은 먼저 얘기하면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이렇게 되면 이제 맞든 틀리든 이런 얘기 하기 좀 어려워지잖아요. 이제 연준 위원도 야 나는 경제가 뭐고 난 몰라. 나는 무조건 인플레이션만 자꾸 그쵸. 볼 거야. 어디가 부러지거나 말거나 다 너네들 책임이야. 이런 뉘앙스의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요 대목에 그 얘기하면 욕 뒤지게 볼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제 못한단 말이에요. 네. 이제 제가 지금 생각에 지금부터 말 못해요. 어려운 것 같아요. 아니, 그리고 일단은 이제 블랙아웃이니까. 네, 지난주부터 막 됐어요. 지난주 토요일부터 이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 못할 거여서 끝날 거고. 어차피 말 못하는데.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스토리를 보면 FTX가 이제 망가졌잖아요. 그러면서 실버게이트라는 또 은행, 가상자산을 많이 핸들링하는 은행이 망가졌잖아요. 그러면서 스타트업들이 돈이 이제 없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스타트업들이 돈이 안 도니까 있는 돈들을 뺏어 썼을 것이고 거기서 또
당연히 인출 사태들이 좀 인출 사태까지는 아니고 인출이 돈이 좀 없어지고 있는 거죠. 그것들을 통해서 또 영향을 SBB가 받았고 그 상태가 줄줄줄 이것도 나름 연결이 좀 돼 있었다. 그랬겠죠. 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스타트업들 자체들도 지금 돈이 많이 이제 부족한 상태죠. 펀딩이 잘 안 되니까. 그다음에 이제 VC들도 펀딩을 많이 빨리빨리 안 해 주니까 캐시플로우들이 빨리빨리 안 도는 거고.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붙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매도 가능 채권이라고 이제 얘기하는 AFS랑 그다음에 만기 보유 hold to maturity라고 불리는 그 두 종류의 이제 계정에서 이쪽 걸 빼가지고 팔아서 손실을 실현을 했다라는 차원에서 이제 이슈가 생기지 않았나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서 뉴스들이 이제 뭐 소형은행들, 전이 가능한 소형은행들이라고 그래가지고 뉴스가 많이 돌아요. 이미. 왜냐하면 정말 많잖아요. 은행이. 1000개 이상 되지 않나요? 그중에서도 16개 정도라고 알고 엄청 있으니까. 엄청 큰 거죠. 비교적 큰 거죠. 그러니까요. 거죠. 밑에 단의 네. 소형은행들한테 이제 전이가 되지 않을까라는 사실 뉴스들이 염려가 엄청 큽니다. 엄청 크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을 막으려고 제 생각에는 그냥 바로 인수를 한 것 같아요. 네. 여기서 캐시플로우가 꼬이면 그 밑에 있는 애들은 더 망할 것 같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뉴스상으로 봤을 때 20개 이상의 뱅크들, 포텐셜 뱅크들 이름들이 다 떠서 돌고 있어요. 이미 마켓와치에서 네. 그 금요일 날짜로. 참 인간들 네. 너무하네. 그다음에 또 뉴스들이 나오는 게 CEO가 스탁옵션 행사를 해가지고 주식을 매도했어요. 네. 2월 27일 날. 네. 1월 달에는 스탁옵션 행사를 막 열심히 해가지고 2월 달에 팔았어요. 네. 오케이. 네, 열흘 전에. 이런 것도 뉴스 나와서 이거 위법성은 없다고 나오는데. 금액이 혹시 아세요? 금액이... 한 480만 불 정도 되네요. 얼마 안 되네요. 500만 불도 안 되네. 네, 3.5밀리언. 그다음에 그러면 이제 이거 인수가 어디 누군가가 인수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지금 주주가 지금 누군가 그러고 봤더니 그 뱅가드, 블랙락, 스테이트 스트리트 이런 데는 이제 커스터디 하는 데니까 은행 빼고 JP모건도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또 역시 제일 큰 JP모건이 사주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긴 드는데 한 5%쯤 4.25% 가지고 있어요. JP모건이. 제일 많이 갖고 있는 데는? 뱅가드. 이건 ETF들인 거죠. 네. 다. 뱅가드, 블랙락, 스테이트 스트리트는 이건 다 ETF들 네. 펀드들인 것 같고요. 그럼 제일 비즈니스로 제일 큰 데는 JP예요? JP인 것 같아요. 근데 JP도 이게 커스터디인데 JP는 커스터디는 안 뜨는 것 같으니까 아, 잘 모르겠어요. 이것도. 잘 모르겠네. 예. 그리고 이제 뭐 알렉타 뭐 이런 데들은 VC인 것 같아요. 쉽게 얘기해서 전부 다 은행이네요. 은행이고 개인 거의 없고. 개인은 없죠 당연히. 네, 네, 없고. 네. 그리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또 나오는 뉴스 중에 하나가 뱅커브 런던이라는 데 같은 경우는 벌써 11일부터 금요일자부터 딱 인수했다고 하니까 이제 청산 전문 은행이더라고요. 청산 전문 은행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뱅커브 런던이 런던 엔티티는 우리가 살게 리뷰할게 뭐 이런 것도 나오고 있고 지금 이제 아랍에미레이트에서도 UAE에서도 지금 투자청에서도 이게 실리콘밸리 하겠다고 잘 모르겠지만 뭐 회사가 약간 이상하지는 않다 이렇게 보는 거네요. 아주 이상한 회사는 아니다. 그러니까 인수할 것들은 있다. 네, 그러니까 뭐 CEO가 350만 불 파는 거 이거 뭐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지금 노이즈가 이 정도밖에 안 나는 거잖아요. 네. 보통 이런 거 나면 분명히 노이즈가 있거든요. 그 CEO가 뭐 흉용한 뭐 사람이 있고 뭐 내부자 정보에 뭐 이제 개판 되는 건데 뭐 이 정도 이거 물론 잘못한 겁니다. 이거 네. 이 사람 이거 말도 안 되지만 지금 노이즈가 한 350만 불 정도밖에 안 나면 이거는 그쪽엔 별로 없다. 네, 그래서 50BP 인상하고 인상 안 하는 부분들도 충분하게 얘기는 될 수 있다. 영향을 주지 않는 건 아닐 것 같다라는 게 생각이고 그리고 이제 그냥 페드 입장에서는 추후 지금 이제 파워리드라고 옐런이 나왔거든요. 왜냐하면 저거 죽이고 살리고는 옐런이 하는 거라서 네, 그래서 옐런이 나와서 이제 주의 깊게 모니터링하고 있고 추후 상황에 좋지 옛날에 않겠다. 옛날에 옐런이 어땠었죠? 매파였던가요? 기억도 안 나네. 비둘기 매파. 그렇죠. 좀 비둘기. 네. 뭐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일단은 중앙은행의 세 가지 그 목표 중에 맨 마지막에 금융시장 안정이 있잖아요. 뭐 네. 인플레이션 네. 고용 네. 있는 거에 맨 마지막에 금융시장 안정인데 일단 금융시장 불안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익스큐즈가 되는 예, 50 너 안에 이러고서 이제 혼내고 있었는데 이게 나와줘서 오히려 페드는 금융시장 안정으로 해서 25 할게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 주면서 끝나는 게 가장 그리고 이제 오늘 내일 해가지고 그냥 이제 좀 매각되고. 이 정도가 가장 해피한 시나리오인 것 같습니다. 전 처음 알았는데 페드의 목표가 인플레이션 안정과 고용과 금융시장 안정 성장이죠. 성장과 성장과 고용 성장, 성장. 그 다음에 이제 금융시장 안정. 그리고 중앙은행의 목표는 어느 나라든 똑같은, 물가 안정이 네, 좀 우선적이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월요일 시작을 하면서 주말 내내 블랙 먼데이가 되느냐 전 세계가 지금 좀 겁을 먹고 있는 상황인데. 야, 그래도 뭐 지금 보니까 전체적인 진짜 제가 몰라서 너무 죄송한데 우리 국민은행 저기 자산 총액이 얼마 되나요?
이게 국민은행 정도 되는 회사인가? 근데 뭐 그렇게 그게 비교가 할 만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예 비교할 필요는 없는 거죠. 없는 네, 이거는 완전히 기관들끼리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VC만 가지고도 이렇게 클 수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또 저는 오히려 뱅커브 런던처럼 저렇게 청산 전문 은행이 있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그런 거가 발생하자마자 저렇게 빨리 처리를 하고 그거를 또 사겠다는 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 머스크도 또 자기도 고려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머스크도 얘기했었어요. 저거 내가 그래요? 한번 매수 고려할 수도 있어. 뭐 이런 코멘트 또 트윗에 날렸고 뭐 이렇기 때문에. 그거 테슬라의 네. 좋은 뉴스는 아니죠. 근데 어쨌든 네. 제가 오늘 아침에 배운 거는 이 사이즈를 좀 조금 배웠고 그다음에 예금자가 개인보다는 기업이 많다. 네. 사실 뭐 보도를 통해서 줄 서 있는 게 좀 덜했다라는 말씀 두 분 해주셨는데 사실 저는 어제 보도를 통해서 봤거든요. 줄 많이 서 있더라고요. 아, 그런데 개인이 많은 은행보다는 조금 뭐 덜한 느낌이다로 좀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함께하도록 하겠고요. 테이바 레벨 케빈강 대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금융투자로 돈 벌기 쉽지 않으시죠? 그런데 불가능한 것도 아니죠. 글로벌 IB 트레이더의 눈으로 본 더 넓은 금융의 세계, 그들의 투자의 기술, 정말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